페인킬러님의 사연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옮겨붙은 귀신. 안녕하세요. 페인킬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무속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선 주지 스님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영안이 트이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절입니다. 항상 흰털을 가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왜 흰색 강아지를 키우는지는 석구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귀신을 쫓거나 애군을 쫓기 위해서이죠. 예나 지금이나 귀신이 보고 싶어서 강령술을 한다든지 흉가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죠. 물론 담력체험을 위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께 직접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귀신이 존재하냐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죠. 물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현명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귀신을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또는 일부러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귀신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귀신을 꼭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귀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걸 하다가 만약에 그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귀신들이 당신의 몸에 더 붙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심령 스팟이나 강령술 이후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깨나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또 다리가 무겁거나 8시간 이상을 잠을 잤는데도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면 가까운 무속인을 찾아가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신들이 당신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위눌림에 대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가위눌림은 몸을 혹사해서 피곤에 의해 눌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가위눌림이 성관계와 연결되고 검은 형상이 보인다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특히나 성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며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강령술은 정말 무속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먼저 온 귀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만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귀신에 대해서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거나 원한을 살 만할 일을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만큼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니까요. 여섯 번째로, 귀신 중에 가장 위험한 귀신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속인에게 상담을 꼭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귀신이죠. 먼저 춤추는 귀신, 그리고 아기 귀신, 다음으로 제일 무서운 것이 동물을 흉내내는 귀신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은 사람마다 귀신이 한두 명은 붙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실런지요? 물론 기가 세거나 퇴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반 사람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한두 명의 귀신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귀신에 대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귀신이 사람에 붙어 장난을 치거나 붙은 사람의 몸을 다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이야기해드릴 경험담은 다른 사람의 씌어진 귀신이 제 몸에 옮겨 붙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나 혹은 선물만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으며 혹시나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느낄 수가 없는 일이죠. 옮겨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 지금 붙어 있었던 사람보다 좀 더 붙어 있을 수 있을 때, 혹은 현재 붙어 있던 사람의 몸이 귀신들로 포화 상태가 되었을 때 옮겨가게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 내용을 말해보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는 어떤 여자애를 소개받아 데이트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만나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죠. 그 아가씨가 먼저 들어갔고 다음으로 제가 뒤따라 들어갈 때였습니다. 카페의 실내는 겨울이라 히터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의 뒤를 쫓아 걸어가는 내내 오한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귀신이 보인다기보다 그냥 느껴질 정도의 오한이었죠.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오한이면 거의 귀신 한두 명이 아닌 귀신 여럿이 뭉쳐있다고 봐야 될 정도의 오한이었습니다. 일단 여성분과 함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에도 이상한 점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대화 중에 갑자기 그 내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다 마신 빈 커피잔을 여러 번 입에 가져다 대고 먹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말입니다. 뭐 한두 번이면 긴장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여러 번 그러니 계속 오한이 드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반 귀신이랑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여자와 헤어진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가씨와의 대화는 진전이 거의 없었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해야 될 지하철에서도 계속 한기가 느껴지게 되었고, 집에 걸어가면서도 등에 한기와 소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컴퓨터와 영화를 보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은 7평의 원룸입니다. 바로 눈앞에 현관문에 센서 등이 보이는 좁은 집이죠. 그런데 불을 끄고 새벽 2시만 되면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가 센서를 지나가서 켜졌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전멸을 연속 3번에서 5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진 귀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역시 센서 등이 새벽 2시에 켜졌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첫날보다 점점 더 추워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날은 센서 등의 전멸도 유독 심했고 방이 너무나 춥게 느껴지는 데다 오한이 들어서 불을 켜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쯤 이불을 덮고 자는 와중 어떤 여자가 의자 등받이 너머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이러했습니다. 50대 중년의 여성이었고 머리는 단발이었으며 얼굴은 말처럼 길고 엄청 커다란 눈에 초점이 없는 눈동자, 볼은 너무 말라서 쏙 들어가 거의 해골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떴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고, 제가 덮고 잔 이불과 침대는 땀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귀신이 더 있었던 것이죠. 센서 등을 계속해서 켠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다닥 하면서 빠르게 좁은 방을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소리. 가만히 살펴보니
바닥에 고개를 바짝 붙이고 팔꿈치까지 잘린 팔과 종아리까지 잘려나간 다리의 귀신이 빠르게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녀석 때문에 새벽에 센서 등이 계속 반응한 것이었죠. 제가 몸에 열이 많아서 보일러를 꺼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음기에 귀신들의 음기마저 강해져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보인다는 것을 눈치채었는지 바로 사라지더군요. 넷째 날이 되어서 저는 나를 꼬박 세우고 당장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당장 올라오신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 중년 귀신 하나, 기어다니고 있는 귀신 하나, 보일러실에 숨어있는 할아버지 귀신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잡귀라고 말씀하시며 당장 향을 피우고 불경을 읊으며 현관문을 열고 귀신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의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를 향으로 둘러주신 다음 제 몸에 배인 귀신의 체취를 지워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여자나 만나지 말고 특히나 사람이 하는 행동 중 이상한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여자와 만난 후에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귀신을 퇴치한 게 들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부모님께선 그 여성이 사람이 아닌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귀신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잠식되어 있다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모두 귀신의 것이 된다는 건 말이죠. 부모님이 다녀간 그 이후의 밤은 정말 평온할 정도로 잠이 잘 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 중에 특히나 이상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나중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글재주 없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